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괴산에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충청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 국회 세종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 굵직한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뉴딜과 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괴산에 총집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를 지역 뉴딜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이 소요되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산업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와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청남대 일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 의지를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 공약 20주년인 2022년 의사당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나누려면 현재 150만, 200만 정도의 광역 시도 규모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봤는데 그릇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2단계 지방재정분권도 신속히 추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